안녕하세요. 바람 채널 바람 작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뿅! 모나미 플러스 펜 48색을 리뷰해 볼게요. 사실 모나미에서 한정판을 최근에 많이 출시했었잖아요. 그런데 제가 한 발 늦었는지 사고 싶었던 모나미 플러스 펜 60색 한정판이나 플러스 작가 이현님의 에디션 60색 한정판을 저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. 출시 낮자에 사려고 꽤 애썼는데 금세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. 아쉬워서 쿠팡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이 모나미 48색을 착한 가격 8,390원에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재빨리 구매하고 전 이것으로 만족해볼까 합니다. 뭐 사용 후에도 이 설레이는 마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럼 열어볼까요? 짜란 짜란 와, 우선은 상자가 두 개로 되어 있고요. 오, 꽤 쫀쫀해 보이는 고무줄로 두 개가 따로 터지지 않게 감싸져 있었어요. 12가지 색깔이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 계열대로 잘 진열되어 가지고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예쁘고, 한 상자에 12개씩이니까 24색. 어? 토크가 있네요. 내려야 되겠다. 이렇게 이거는 색상 이름, 예쁘다. 이렇게 들어있네요. 여기다가 한번 색상이 제가 생각했던 색깔대로 잘 나오는지 몇 개 테스트 해봐야겠어요. 먼저 레드 와인. 오, 레드 와인. 레드 와인? 생각보다 조금 밝은 것 같은데, 이 컬러 색깔보다. 그러면 핑크. 오, 완전 핑크네요. 그러면 라이트 바이올렛. 약간 연보라 느낌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뭘까? 레드 퍼플? 레드 퍼플? 오! 흔히 말하는 꽃분홍 색깔. 색깔은 잘 발색이 되는 것 같고, 그럼 요즘 유행한다는 그 모나미 수성펜, 이 플러스 펜을 위한 수채화 느낌을 한번 어떤지 볼까요? 끝에만 살짝. 우와, 이 펜선이 살짝 연어지면서 되는데요. 잘 안 보이나요? 짜라랑. 자, 요런 느낌. 요런 느낌. 어쨌든, 요런 느낌을 활용해서, 그러면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, 설레이는 첫 개시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뿅! 일단은 색상표에 모든 색을 칠해보고, 그리고 붓으로 수채화 느낌을 줬을 때는 어떤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걸 참고로 이용해서 일러스트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색상표를 모두 완성했어요. 진한 색들은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훨씬 잘 나는 것 같고, 연한 색깔들은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수채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티가 안 나게 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연한 것과 진한 것 색들을 다양하게 써가지고 일러스트를 하면 펜으로 한지 모를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 색상표를 참고로 해서 그럼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! 우선 종이를 준비하고 영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했지만, 사실 그림 그릴 땐 종이를 돌려가며 편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. 우선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구도와 덩어리를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대충이라도 계산해두면 좋아요. 저는 연한 색펜 레몬 옐로우 색으로 밑그림을 그렸는데요. 연필로 연하게 스케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붓으로 수채화 느낌을 내도 스케치가 사라지지 않아서 작업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2021년이 소띠에라서 소 캐릭터랑 풍수에 좋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그려 넣었어요.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행운이 따르는 2021년을 기원해 보려고요. 밑그림 위에 펜으로 적당히 채색을 해주고 물 묻힌 붓으로 살살 문질러 수채화 느낌을 줍니다. 한 색만 쓰기보다는 어울리는 여러 색을 써서 수채화 느낌을 주면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색 하나 칠하고 붓질하고를 반복하여 작업하는 이유는 다음 색을 칠할 동안 물이 마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. 그러면 붓질하다 원하지 않는 색 섞임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색을 한 번에 칠해 그림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색이 살짝 마른 모습을 보고 색을 좀 더 덧칠해 주었어요.
생각보다 더 연하게 색이 발색된 부분을 보강해주기도 하고 물이 덜 마른 부분에 펜으로 톡톡 조금씩 색을 섞어도 좋아요. 전체적으로 색이 잘 표현되었는지 체크하고 외곽선과 무늬 등을 꼼꼼히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줍니다. 2021년에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, 별도 달도 소원이라면 가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래요. Welcome to 2021년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안녕.